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음 행사를 연 용의자 한 명이 오늘 추가로 자수했고 경찰이 남은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관람객 수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방 당시엔 해마다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지만 요즘 청와대 주변에는 텅 비어있는 상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가 훼손된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일부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를 돕기 위해 벌인 일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는 JTBC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기운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묘소 주변에 돌을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에게 마셔보라고 건넨 음료수에 사실은 마약이 들어있었고 또 이를 믿기로 협박한 신종 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당 한 명이 자수했습니다. 용의자 4명 중에 한 명 남았습니다. 먼저 유효한 기자입니다.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들어간 음료에 시음 행사를 벌인 사람은 현재까지 4명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을 어제 붙잡았는데 20대 여성 1명이 오늘 오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몰랐던 사이고 아르바이트로 음료를 나눠줬을 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건 휴대번호의 명의자도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 4명 외에 드러난 추가 인물인데 대포폰으로 명의만 빌려준 건지 실제 마약 음료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얽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고등학생 6명 피해 외에 아직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유례 없는 마약 범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학원 밀집 지역에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협박범들은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신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법적으로 모르고 마셨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심이 갈 때는 신고하면 더 좋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마약 음료란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님이 몰래 필로폰에 술을 탔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소변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여성 골프선수에게 숙취 해소제라며 마약을 먹인 프로골프선수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나 음료수에 잔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함께 수사기관에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선 몰래 마약을 탈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두 명의 사상자까지 낸 분당의 다리 보행로가 무너지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에 다른 다리들도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흰 우산을 든 남성이 뛰어가고 맞은편에선 누군가 걸어옵니다. 순간 발밑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편에서 본 화면, 보행로가 꺼지면서 여성은 급히 난간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무너지는 구조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정자교가 무너지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도시 한복판,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성남시는 2km 반경 안에 있는 순회교와 불정교 보행로를 막았습니다.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못 지나가요. 곳곳이 내려앉아서 한눈에 봐도 울퉁불퉁합니다. 콘크리트는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철판이 녹슬어 물이 줄줄 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좀 됐어요, 시간은. 한 10년 가까이는 된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정자교는 물론 이 다리들도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 여기서 한 거 맞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정기점검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정기점검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조물 안을 들여다보는 정밀점검과 달리 눈으로만 확인한 게 답니다. 지난 1월 무너진 서울 영등포 도림보도 6교도 사고 직전 점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기반시설이 많은 곳이 분당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산, 평촌 같은 30년 된 일기 신도시들이 더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조소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분당과 같은 시기 조성된 일기 신도시 안양 평촌입니다. 아파트 단지들과 가까운 하기천을 매일 시민들이 오고 갑니다. 하기천 내비산교를 둘러봤습니다. 사고 난 다리처럼 1993년도에 만들어졌고 안전점검 C등급을 맞은 보행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연석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아스팔트를 여러 번 덮은 흔적도 보입니다. 인근 수천교로 가봤습니다. 상태는 비슷합니다. 다리 표면 곳곳에 금이 갔고 갈라져 부서져 내린 곳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정자교처럼 C등급 보통입니다.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취약 등급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철근이 부식돼서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그와 유사한 시대에 만들어진 교량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면적으로 검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당과 평촌 말고도 일산, 삼본, 부천 모두 다섯 곳 일기 신도시들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김포 등 2기 신도시 13곳도 20년이 됐습니다. 30년 넘는 노후 시설물 비율은 현재 17.3%. 앞으로 5년이면 2배, 10년 안엔 3배로 늘어납니다. 대비책이 없으면 시설물이 낡아가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점검은 사고로 사람이 숨지고 다친 뒤에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예, 평온한 도시에서 평범한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게 문 앞엔 하얀 꽃다발이 놓였고 쪽지가 꽂혔습니다. 밤늦게 소식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는 문구. 믿기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정자교 붕괴로 숨진 40대 여성이 운영하던 미용실 앞입니다. 20살 때 미용 자격증을 딴 뒤 자기 가게를 꾸리겠다는 꿈을 오래 꿨습니다. 3년 전에야 꿈을 이룬 이 여성은 좋은 미용사,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좀 울었어요. 아, 좋으신가 봐요. 저희가 차를 갈 것 같아요. 복잡하면 제가 다 대우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러시네요. 하지만 어제 아침 이 미용실로 출근하던 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눈앞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너지던 보행로에서 김 씨와 함께 추락했던 20대 남성. 척추를 다쳐 어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수술을 해야 할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몸이 다친 것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큽니다. 대도시 한가운데서 발밑이 무너지는 사고.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8년 전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소송을 이어왔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졌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건데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박자라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교육청과 학교,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이마저 패소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권경혜 변호사가 5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말해줬는데
소송에서 진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세 번 연속으로 재판에 가지 않아 소송이 취소된 겁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다음 날로 날짜를 수천 배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이 해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알아보니 세 번을 안 간 거예요. 두 번을 못 갔을 때도 할 수가 있었대요.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수년간 힘들게 이어온 소송을 지면서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 말에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배상하겠다고요. 돈이 문제냐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고 내가.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재심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들으러 소속 법무법인을 찾았지만 이미 퇴사하고 휴대전화도 꺼놨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머니에게 법원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딸의 죽음이 학폭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년의 시간을 혼자 싸운 어머니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아빠 한 달 휴식 주기, 가족 사진 찍기. 꾹꾹 눌러 쓴 버킷리스트에는 주원이의 평범한 꿈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의 시간은 8년 전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주원이의 소셜미디어에 경고글이 올라오면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무섭다, 카톡으로 험담을 한다, 친구와 잘 지내고 싶다.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계속된 트라우마 등에 스스로 생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는 가해자, 피해자 없음.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청소노동자인 어머니가 억울함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후유증을 인정한 소견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왜 우리 주원이가 구제받지 못하는 거냐고. 더 많은 정순신이 생길 거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있을 거고 죽어갈 겁니다. 제2의 주원이, 제3의 주원이는 매년 생겨나는 거예요. JTBC 여도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들의 말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초라한 재보궐선거 결과까지 더해져서 당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근 지도부에서 잇따라 실언이 터져나온 걸 겨냥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개 사과했지만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도 목소리를 높여가며 조 최고위원 등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회의에선 전주 울산에서 완패한 재보궐선거 책임론도 언급됐는데 전북 전주울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논의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직접 출마하려다 번복했고 선거 지원에도 소극적이어서 참패했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8%에 그쳤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 이 지역 득표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가 훼손된 사건은 일부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를 도우려다가 벌어진 일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기운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묘소 주변에 돌을 묻었다는 건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0일 누군가가 부모님의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씨가 쓰인 돌을 묻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은 이 대표를 돕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말에 자신이 직접 돌을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기운을 보충하려 했던 겁니다. 대선에서 떨어졌지만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될 거기도 하고 상대방인데 자기도 당대 될랑께 계속 홍보를 했을 거다니까 그 열 것 같으니까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자유에 의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 씨는 알고 지내던 다른 경주이 씨 종친의 제안을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가족의 허락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못 알리고 그 묘를 안 사람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씨나 문중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이 씨로부터 사전 상의나 해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이 씨 관계자도 문중과 무관하게 개인이 벌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는 강진으로 수사팀을 보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은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지만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사흘 평균 30명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장 내 국무위원석과 달리 국회의원석은 곳곳이 비었습니다. 자리를 채운 건 전체 299명 중 절반도 안 되는 105명뿐입니다. 그나마 출석한 의원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봅니다. 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부터 빈자리가 하나둘씩 더 늘어납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은 당 행사를 열었고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도중에 토론회를 잡은 날도 있었습니다. 당 차원의 행사가 없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을 빠져나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니 대정부 질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첫째 날 28명, 둘째 날 27명, 마지막 날에도 48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건 9명뿐, 전체의 3% 수준입니다. 자리를 비운 의원들은 대부분 당이나 지역구 행사, 각종 면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의총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구의 행사가 많았고요. 또 토론회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면담도 상당히 자리 이동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낮은 출석률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는 매년 조금씩 내용을 바꿔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에 늘 서울이 들어갑니다. 후쿠시마 하늘과 서울 하늘이 방사선 농도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교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이 최근 선보인 홍보 영상입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나라 언어로도 올렸습니다. 영상엔 후쿠시마현의 공간 선량률, 즉 공기 중 방사선량을 비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県内の 공간 선량률은 ほとんどの 지역에 세계의 주요 도시와 거의 동 수준となっています. 서울과 후쿠시마의 수치가 같고 후쿠시마 주변 지역은 서울보다 더 낮습니다. 후쿠시마를 제외한 일본의 대부분 도시들도 서울보다 낮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매년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만 방사선량 비교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연선량은 문제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방사성 오염토, 연안에 있는 그 해조류, 그리고 또 갑각류, 어패류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이미 정화가 된 공기가 아니라 오염 가능성이 큰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방사능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현이 안전성을 강조하려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부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몇이 오염수 문제를 따지겠다며 일본에 갔는데 정작 일본 정부 관계자도 도쿄전력 관계자도 만나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일본 도쿄전력 본사 앞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원전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하겠다며 찾아왔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쿄전력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는데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원단은 30여 분 머물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실무진이 대신 요청문을 도쿄전력 측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단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잡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곳 도쿄전력 방문을 마치고 바로 후쿠시마로 출발해 내일 하루 최대한 후쿠시마 원전 가까이까지 가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오염수 처리 시설을 둘러보지 못할 예정입니다. 반면 지난달 방문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처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방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방문 사실 자체가 일본에 대한 압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입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30년 된 한 비밀 문서에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91년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고한 민충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여한 민전수석은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면서 당시 교섭대표 간에도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에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시이나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어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비슷합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도 제3자 배상안을 확정하면서 일본 측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때 받은 무상 자금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성격도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날마다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미치광이 변태라고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음모라고도 했는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말려들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미치광이, 변태, 급진 좌파들이 이유 없이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체계를 무기화한 결과라며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나서 이런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It's not about fair elections anymore. It's not about winning at the ballot box. It's using any method to gain an unfair advantage over your opponent. That's what the Democrats will do. 하지만 이런 공세가 당장 지지층을 결집시킬 순 있어도 결국 내년 대선에는 도움이 안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논란이 이어질수록 대선을 결정짓는 무당층, 온건파 유권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와 양자 대결 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겐 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No, I have faith in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Yes.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법원은 원청 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임혜은 기자의 보도를 보고 그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철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걸 옮기던 하청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물 5층 높이에서 안전난간도 안전대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하청 현장 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도 안전평가 기준도 만들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로서 이런 의무를 일부만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에 원청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처벌이 약하단 반응입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1년 6월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저선에서의 선고 아니냐. 법원은 업체 관계자들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예, 노동부장을 취재하는 박민규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네. 이번 판결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하청 노동자가 숨져도 원청 업체가 현장을 우리는 잘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처벌 거의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으로 달라졌습니다. 판결문 보면요, 도급을 주면 원청이 위험 확인하고 대응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청 사장님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우에는 사고 예방 조치를 안 하고 위험 작업을 그대로 시켜서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하청은 하청 일이다. 원청은 모르는 일이다 하면 됐는데 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원청도 책임이 있다. 판결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4건, 이 가운데 11건이요. 80% 정도가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자재에 맞아서 다양한 이유로 숨지는 노동자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소가 된 사건들 이제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예. 오늘 첫 판결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는 더 넓게 인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청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원청은 난 몰라 해도 됐지만 예. 사장님까지 처벌받네?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 처벌보다 과징금을 좀 늘리겠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다라고 해왔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EO 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과징금을 물려서 사고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왔습니다. 관련 논의도 실제로 진행 중인데요. 예. 이 법을 만들게 된 게 5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당연히 시행 전이다 보니까요. 두 달 전 나온 2심 재판에서까지 원청 관계자들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없었다면 그때처럼 오늘도 현장 소장 같은 실무자만 벌금형 받고 끝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유지하면서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정책은 따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청이 어쨌든 자금이 좀 되어 있는 원청이 안전에 신경을 쓰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올랐죠. 오늘 한 시민단체가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의 40%가 난방비로 나갔다는 기초수급자, 또 전기요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소상공인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요금을 올릴 때 올리더라도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재원 씨는 지난 1월에 받은 생계수급비 절반을 지역 난방비로 냈습니다. 순간 영 하나를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정확히 23만 3,63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매월 생계비로 578만원 받으며 저희 총 수입이 40% 이상이 난방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현실에 8만원 가량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요금이 3배로 뛴 겁니다. 지역 난방비는 기초수급자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찔끔 지원에 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건강식품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우처 10만 원은 받았는데 솔직히 그냥 좀 놀리는 기분이었어요. 증언대회를 연 넘어서울은 온라인 조사로 시민 2,300명에게 물은 결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87%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이번에 요금을 못 올리면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일단 2분기에 최소폭을 올리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집중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갖고 있던 금부채를 시장에 내놓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추억이 깃든 돌반지부터 훈장 같은 메달까지 오늘 밀착카메라는 금부채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입니다. 불황의 금값은 오르면서 금부채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금값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시세가 얼마예요? 반지는 한 돈에 29만 9천 원에 매수하고요. 최근 금 한 돈을 사려면 35만 원 넘게 듭니다. 10년 전보다 50% 넘게 비싸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30년 넘게 간직한 금반지를 팔러 왔습니다. 남편 임관할 때 가지고 있던 반지예요. 여유자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80대 노부부는 중년이 된 아들이 돌일 때 마련한 금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 100년을 함께한 물건입니다. 우리는 그때 겁먹이 운동에 동참 안 했어요. 그때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돈 놓치려고 아깝잖아요. 당장 50년에서 지금까지. 하지만 고민 끝에 결국 팔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집안도 그렇고 다 이거 친척들도 구두방에 금니빨을 파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5만 원, 90%는 어르신들. 쓰레기통 다 버려가지고 찾아올 할머니 있어. 이렇게 전국의 금은방에서 사들인 금부치가 모이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금은방에서 넘긴 금부치들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1시간 만에 돌반지로만 한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무게를 재보면 1kg이 넘습니다. 시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 몸담았던 훈장과도 같은 금속 메달도 눈에 띕니다. 밀려드는 금부치에 일손은 부족합니다. 제가 원래 맡은 업무 자체는 아닌데 워낙 매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함께 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는 횟수도 종종 늘어나고. 이 업체에서만 최근 3주 가까이 350kg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금값만 오른 건 아닙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은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결혼 때 마련한 은수저를 내다 파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금값에도 상인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금을 파는 사람은 많아도 사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귀금속 거리 뒷골목입니다. 가게 앞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진열장은 텅 비었습니다. 불경기에 결혼 예물을 사러 오는 손님은 점점 줄고 이마저도 백화점에 뺏겼습니다. 금부치에 담긴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절절했습니다. 치솟는 금값에 돌반지를 비싸게 팔고도 이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밀착카메라 김지성입니다.
작년 5월 70년 만에 문을 연 청와대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산해 보이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당시 인수위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해마다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주변엔 비어있는 상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일반에 공개된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개방 초기에 관람객이 몰렸던 것과 달리 요즘은 발길을 돌리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보러 오신 거 아니세요? 근데 못 가게 하잖아요. 청와대 관저 역시 아쉽단 반응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 개방을 해놨으면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죠. 청와대 관람객은 개방 후 첫 다섯 달 동안 경복궁 관람객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차 줄더니 날이 풀린 지난달에도 15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측은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가 연 2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오히려 문을 닫은 가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좀 매출이 좀 10만 원 벌었어요. 눈물 나지? 괜찮아서 더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 권역 활성화 방안까지 담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로드맵은 약속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긴 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희망을 가졌던 이 소상공인들, 과연 어떻게 하란 말인지. 로드맵을 담당한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홈페이지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자문단 측은 활동 기한이 끝났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조 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울먹였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표창장과 경력도 어머니 정경심 교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됩니다. 판결 직후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2년 전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 취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라며 어린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조 씨가 항소함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은 다시 정지되고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관광버스가 화물차 세대와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홀로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숨졌고 어쩌다가 역주행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비 오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관광버스 한 대가 달립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마주오고 충돌합니다. 부딪힌 화물차는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에 들이받쳐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멈춥니다. 잠시 뒤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막고 선 버스를 달려오던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습니다. 도로에 유리와 차량 파편이 튀고 바퀴가 빠져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화물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보호 난간은 움푹 들어갔고 자동차 유리는 덩어리째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60대 버스 운전사는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뒤엉켜 사고 수습에만 4시간 넘게 걸렸고 도로는 막혔습니다. 버스는 충주 요금소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진입해 양평 방향으로 40km를 달렸습니다. 여주분기점 근처 갓길에 정차해 있다 갑자기 차를 돌려 역주행했습니다. 5차로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돌리는 거죠. 후진을 해서 전진을 해서 한 두 번 반복을 했죠. 역주행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버스 운전자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세금을 빼돌려서 호화 생활을 한 걸로 의심되는 7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 이자 9,000%를 받은 고리대금 업자와 또 할인을 미끼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빼돌린 학원들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출 광고입니다. 당일 대출, 노숙자도 OK라는 문구로 유혹하는데 대부분 법정 최고세율 20%를 훨씬 넘는 불법 고리대금 업체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이들 가운데 탈세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만 20명입니다. 9,000% 이자 소득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업자가 사명계좌 한 10개 정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자 소득도 약 150억 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대부업자는 영세상인에게 법정금리보다 비싸게 받은 이자 수익을 배우자 명의의 위장 법인에 숨겼습니다. 근무도 안 하는 자녀를 직원 명단에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고 자녀에게 법인 명의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싼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할인을 내세워 수강생에게 고액의 특강료나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금을 안 낸 학원 10곳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 중엔 매출 수백억 원의 수도권 학원도 있는데 빼돌린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고급 풀빌라 업체와 유흥업소, 골프장 등 25곳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비싼 이용료를 받고 탈세한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관람이고요. 오늘이 13번째예요. 오늘 본 것까지 11회차를 봤고. 넉 달째 극장에서는 슬램덩크가 열풍입니다.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도 관객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극장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특별관에서 보기 위해 왔습니다. 몰입도도 있고 그다음에 입체감도 있기 때문에 추억을 남기려고 줄 서서 도장을 찍습니다. 한정판 포스터는 이미 개봉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슬램덩크만이 아닙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을 합하면 올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관객 수는 800만이 넘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를 찾는 관객은 코로나 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나중에 뭐 OTT로 보면 되지라고. 안방 극장과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 투자도 크게 줄어 우리 영화계는 걱정이 큽니다. 한국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암담한 상황이고요. 높아진 관람료 역시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단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이유란 지적입니다. 값이 높더라도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겠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 영화가 필요하다. JTBC 정수아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 수십 마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회색 고래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끼를 공격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이렇게 다 자란 회색 고래를 공격하는 건 드물다고 합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밥 남기지 않기 쌀 대책이 놀라움을 줬죠. 그런데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또 눈길을 끌어당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노웅래 의원의 문자들
잠깐 보겠습니다. 통화일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예,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 판사, 한국, 법조인 뭐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뭔가를 물었더니 박 의원의 아마 답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땡땡땡땡 대선고에는 파일로 한국 법조인 대관 그리고 한 판사의 관련 파일을 줬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의 전 법무부 장관이죠. 대성고는 노웅래 의원이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아마 동창에게 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진을 보면 도대체 뭘 물어봤을까 하는데 다른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대놓고 이모 재판장 프로필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이 이모 판사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재판의 담당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 사건 담당 판사를 알아봐달라고 동료 의원 또 현역 도지사에게 부탁한 겁니다. 뭘 알아봐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노웅래 의원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마치 삼권 연결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판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성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건 아닐 테고 혹 판사의 스타일을 살펴봐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변호사가 할 일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활용해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 그 의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 왜 이럴까요? 정말 그들만의 세상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들에게 파3는 너무 쉬운 걸까요? 자, 공이 그린에 맞고 튕기더니 홀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호수를 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셰플러는 단번에 쏙 꽂아 넣는데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 8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파워가 9번 홀에서도 홀인원을 성공합니다. 아마추어는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데 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 콘테스트에서만 무려 5번이 나왔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보슬보슬 이슬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친 뒤에 내일이나 모레 공원이나 산을 찾는다면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뱀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날이 개면 뱀이 젖은 몸을 말리고 또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지로 나오곤 하는데요. 더구나 이맘때가 봄 날씨 속에 겨울에 땅속에 있던 뱀이 밖으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일 토요일엔 제주도 곶자왈 등산로에서 이렇게 뱀이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환자를 좀 눕혀서 안정을 시켜야 되고요. 움직일수록 독이 더 빨리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에서 10cm 정도 되는 곳을 손수건 등으로 잘 묶어야 합니다. 또 당장은 괜찮더라도 독이 천천히 퍼지는 것일 수가 있어서 병원 진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뱀에 물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뱀은 인기척을 느끼면 먼저 자리를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나뭇가지 등으로 주변을 건드려 놓으면 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나라 밖에서 미세먼지가 또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과 광주, 전라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모레 주말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만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에선 바다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꽃샘추위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곧바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